자, 본문 말씀 뜻은 우리 목사님들한테 너무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 본문 말씀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단 1분 동안에 기억을 할 수 있는 방법, 주님 오실 때까지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을 일러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지금까지 수천 번 읽고 기억을 하고 또 써먹고 나서 돌아서고 보면 또 기억이 안 됩니다. 계단 만들어 가면은 기억이 안 되고 자고 일어나면은 그만 잊어먹고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많이 잊어먹는 걸 참 감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에도 옛적 일을 기억지 말라, 이전 일을 생각지 말라, 결코 뒤돌아보지 말라,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전부 잊어먹으라고 돼 있어요. 많이 잊어먹는 여러분들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억력이 좋은 사람 쳐놓고 통계가 나와 있는데 오래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되게 오래 살 줄은 믿습니다. 주 안에서 복받으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요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시면서 시작. 아멘. 자, 이제 성경 덮으세요. 성경 덮어야 돼. 보시고 기억을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욕심이 앞서가지고. 자, 이제 성경 덮으셨어요? 군사님, 성경 덮어요. 예. 네, 덮으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 말씀 안에서 우리가 성경 읽는 비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평범한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저는 이제 처음 한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앞으로 성경을 쭉 읽다 보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기까지 예수님께서 너의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 예수님께서 네 마음을 다하라고 그랬으니까 읽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거 읽을 때 너의 마음을 다하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읽으실 때는 나의 마음을 다하고 이렇게 바꿔서 읽으세요. 그러면은 주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게. 할렐루야. 그리고 또 마지막에 보면 주 너의 하나님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게 있잖아요. 성경에는 하라 하지 마라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 말씀만 그냥 사랑하라 예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우리는 하자로 바꿔서 읽으면 행하는 믿음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벌써 자 그러면은 요걸 염두에 두시면서 지금 두 손 앞으로 내미십시오. 지금까지 기억하셨던 글자 다 잊어먹어요. 그냥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하는 것만 따라하시면은 일평생 잊어먹지 않습니다. 자, 너의 마음입니까? 나의 마음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교육이 잘 되시네요. 자, 나의 마음을 다하고 하면서 두 손을 마음 있는 대로 심장 있는 대로 옮겨요. 나의 마음을 다하고 그 다음에 글자 생각하지 마시고 한 칸만 목 있는 대로 올라가세요. 목숨을 다하고 눈, 코, 입은 사용해야 되니까 생각과 뜻이 있는 뜻을 다하고 이마로 올라가세요. 뜻을 다하고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두 주먹을 불 끈지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은 최고시니까 엄지손가락을 앞으로 내미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 그렇죠. 주 나의 하나님을 할렐루야. 사랑하라. 나의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자. 할렐루야. 그건 어떻게 하느냐? 두 손을 앞으로 인지를 모으시고 이렇게 앞에 손가락을 모으시고 둘째 손가락을 하트 모양, 복숭아 모양을 그리십니다. 사랑하자. 할렐루야. 자, 이제 결론을 내려드릴 테니까 글자 생각하지 마시고 앞뒤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기억했던 거 다 버리고 생긴 대로 그냥 팍팍 찍어 올라가면 됩니다. 자, 시작.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자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쌈을 무척 좋아합니다. 쌈도 세 판 붙여가지고 두 판 이기면 승리. 박수도 337박수. 대한민국 독립 만세 삼창. 쌈을 무척 좋아. 우리도 33판. 자 시작. 이게 운동회가 아니에요. 자, 지금 하신 것 세 번째, 시작! 나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자. 할렐루야. 자, 이제 이 말씀의 뜻은 강의하면서 하기로 하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세미나의 일정 중에 3시간 마지막 날은 4시간입니다. 토요일이니까. 그렇게 하시는데 전체 중에 4시간, 거의 이 세미나의 프로그램 중에 40%가 집중력 개발을 합니다. 그 집중력 개발에 대한 지혜를 이 말씀 속에서 주셨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데 이걸 이제 풀려고 합니다. 이것도 한 20, 30분 걸리니까 여러분들 너무 피곤하시다. 우리 목사님 너무 사랑하셔서 한 시간 내에 끝내야 된다고 특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냥 기억하는 걸로만 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너 그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언제부터 그러면 이 시작을 했느냐? 역사는 짧습니다. 여러분들 학교 다니는 학생들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합니까? 그렇지 않죠? 자, 저는 교회 출석한 지는 15년밖에 안 돼요. 성경책을 읽은 지도 17년밖에 안 됩니다. 그 이전에 1985년 12월 31일까지만 해도 저는 교회 문턱에도 가보지를 못했고 성경을 잡아보지도 못했고 구경도 못했습니다. 1985년도에 부도가 났었어요. 꽤 큰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부도 나면 할 수 없이 도망다니지 않으면 붙들려 들어가야 되는 것밖에 돼 있나요? 그래서 저도 뭐 도망 좀 다녀봤어요. 한 6개월 도망다니다가 할 수 없이 저를 사건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은행 당좌 부도만 한 150억 나는 엄청난 큰 부도인데요. 그 저를 쫓아다니는 수사대한테 붙들려서요. 6개월 잘 도망다니다가. 그 붙들려가지고 뭐 가는 게 어찌 되겠습니까? 경찰서 거쳐 어디 갈겠나요? 구치소 들어가야지. 부도 냈으니까. 자, 구치소 들어가는데 성동구치소로 들어갔어요. 1986년 1월 달에 들어갔는데, 1월 달에 구속이 되는데요. 얼마나 추운지요. 3,600명이 있는 성동구치소,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인간 조현주가 들어가는 그 방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허가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많은 데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때만은 금기사항입니다. 월요일 날 집회 안에, 공식 집회 이외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돼 있어요. 어떤 종교 행사도 방에서 못 하게 돼 있는데. 근데 그때 제가 들어가는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한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일주일에 한두 번 드리는 것도 아니고,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매일 한 번씩 드리면 좀 사람 좀 살겠는데,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예배, 뭔 너무 예배하고 원수가 됐는지, 하루에 세 차례씩만, 밥만 먹고 나면 예배인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런 세계를 모르는데 너무 이게 아주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예배 드릴 때는 지금 돌아 앉았어요. 그래서 세상 쪽에 책 보고 있습니다. 왜? 꼴 보고 계시는 분 안 보면 되잖아요. 돌아 앉아가지고 책을 읽고 있는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 조그만 방에 10평수 1평 방에 9명이 있는데 돌아 앉았다고 안 보이긴 하는데 들리는 거는 여전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매일 부르는 찬송가 중에 찬송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뭔 놈의 죄는 그래 많이 짓고 왔는지 매일 405장 찬송하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는 게 아니라 미치게 듣기 싫다고. 그런데 그 듣기 싫은 그것도요 이게 한 두 달 정도 들었더니요 이상한 현상이 이 책을 보고 있는 다른 책을 세상적인 책을 보고 있는데도요 속으로 점점 따라하게 되더라고요. 한 두 달 되는데 이분들이 저녁 예배 때 또 또 405장 찬송을 또 하더라고. 아침에 안 하면 점심 때, 점심 때 안 하면 저녁에 꼭 해. 한 번도 걸리는 법이 없어요.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날 줄 몰랐네. 그때 그 유행했어요. 그 두 곡은 꼭 합니다, 하루에. 어딜 끼도 끼어요. 근데 이분들이 저녁 예배 드리길래 돌아봤습니다. 그 405장 찬송하길래, 이야, 그런데 그때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처음 보는 장면. 이분들이요, 저는 두 달 동안 그, 한 번도 가사를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다 음정, 박자, 가사 정확하게 1절부터 4절 동안 4절까지 정확하게 따라하는데 이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요.
할 때마다 보고 하더라고 이래.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렇게 대놓고 예배 끝나고 나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돈 쎄빠지게 버려가지고 목사한테 갖다 주고. 그때만 해도요, 목사님들은 이런 일에, 이래 하나 회사 만들어 놓고 대표회사인 줄 알았어요. 걔 눈에 똥밖에 안 보인다고. 그래서 전부 헌금하시는 거 가지고 목사님 다 쓰시는 줄 착각하고 있어요. 따라하세요. 무식하면 용감하다. 이게 뭐 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런 막 핍박을 해서 대놓고. 그렇게 머리가 나쁘니까 돈 벌어가지고 목사님 갔다고. 인생 조장 난 사람들 아니에요, 당신들 지금. 좋은 날, 화창한 봄 날씨에, 가을 날씨에, 그것도 주일에, 이거 끼고, 시커먼 거 끼고, 부부간에 가다가, 그 다음 주에 보니까요, 아까지 끌고 가더라고. 금금한데 들어가가지고, 관광도 못 가고, 낚시도 못 가고, 골프도 못 가고, 얼마나 인생 조정이 났겠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이상한 현상이 벌어집니다. 가만히 봤더니요, 나는 한 두 달쯤 되고 나니까요, 밥맛이 막 꿀맛입니다. 그냥 막 그냥 닥치는 대로 그냥 목숨 걸고 먹는데, 아 이분들의 밥맛이 없는지요 가만히 봤더니요, 3일도 안 먹고 5일도 안 먹고 밥을 막 도대체 안 먹어요. 아무것도 밥 안 먹으면 뭐 우유라도 마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안 먹고 영 완전히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일주일도 안 먹고, 아 밥맛 되게 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아, 나중에. 몇 개월 후에. 그렇게 되고 핍박하는 인간 조현주의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금식 기도 이 집사님들이 하셨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어요. 우리 장로님 지금 기도하시는 거 얼마 딱 이 예배 분위기에 맞게 탁탁탁탁 말씀 중요성을 다 끝났습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또 기도하는 거 보니까 또 특이한 사항이, 기도를,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그 공식석장에서, 예배관의 공식석장이에요. 대놓고 거짓말 하더라고. 집사님들이. 뭐라고 거짓말 하느냐? 기도하면서.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금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데, 암만 생각해도 일반 지식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시면 그 안기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주무시든지 뭐 출장 가셨든지 무능하시니까 부도 나고 교통사고 나고 쌈박질하고 들어왔지. 그때 이야기합니다. 여보, 그런 거짓말 대놓고 하니까 나같이 순진하고 착한 사람이 교회 안 가는 거야. 대놓고 핍박을 합니다. 지금은 제가 여기가 강대상이고 그래도 또 명색이 직분이 또 장로 아닙니까? 또 믿음의 선배님들을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이렇게 간직을 하니까 조용조용하게 아주 예쁘게 하려고 노력을 상당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제 이 쌍통한 얼굴 생긴 거 보십시오. 사람들 저보고요 되게 무섭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때 나이 39살인데 얼마나 접근하기가 힘들었으면은, 이 성경 읽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39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그 방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제. 그리고 한 두 달이 지났는데 어느 분이 성경책 좀 읽어보라고 그래요. 그러는 중에 제 얼굴이 조금씩 이제 변화가 됐던 모양이죠. 막 핍박 숫자가 줄어들고 하니까 성경 좀 읽어보라고 그러는데, 한 두 달쯤 됐는데, 이 완전히 뭐 405장 찬송가, 이분이 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이런 것들 한 두 달 동안에 매일 자주 듣는 것 같아요. 자주 하는 찬송가가 있더만요, 보니까. 그거요, 거의 뭐 한 열대 곡 정도는요, 다 기억을 해요, 그냥. 안 봐도. 그래서 이분들 할 때마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한 두 달 후에 밖에서 우리 첫 시간에 우리 집사람이 면회를 하고 가서 또 일을 해야 되니까 이제 먹여 살리려고 그래. 교도관이 문을 열어줘야지 내가 방에 들어가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바쁜 일이 있는지요. 일주일 면회하고 왔는데 예배 시작되는데 또 405장 첫 곡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제.
1절부터 4절까지 끝날 때까지 문을 안 열어줘요. 그런데 밖에서 듣고 있는데 이 봄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속으로 따라하는데요. 내 평생 그렇게 많이 눈물을 흘려본 게 처음입니다. 하게 맞나? 눈물이 쏟아지는데. 이게 왜 이게 눈물을 흘려야 될까? 지금 이미 150억 내지 300억에 대한 재산에 대한 물러간 거는요, 물거품 된 거는 그건 아쉬움과 서러움과 뭐 이런 명예에 대한 거 다 포기한 지 이미 오래입니다. 왜 눈물을 흘려야 되나요? 여러분, 외국 영화 보셨습니까? 보시면은 남편이 죽었는데도 그 하관식 하는데 부인이라는 분이 망사일에 까올리고 나서는요, 이렇게 울고 치우더라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우는 거는요, 끝내줍니다. 눈물만 나오면 되는데, 콧물은 왜 따라 나옵니까, 또? 제가 그걸 그날 체험합니다. 그냥 하염없이 나오는데, 눈물, 콧물이 나오는데, 이게 왜 흘려야 되는지 당분간 몰랐어요. 나중에 성경 보고 나서, 이거 아쉬움이나 정욕에 대해서 슬픔의 눈물이 아니고, 인간 자아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대로, 조현주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장면이에요. 이분들이 기도하는 거, 저를 구원시켜달라고 기도, 금식 기도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분들이 설교하시는 거 듣고, 이분들이 기도하시는 거 듣고, 이분들이 간증하시는 것들 듣고, 성경의 찬송가가 그게 80%가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그걸 붙인 거거든요. 그걸 듣고 반복하는 중에 새까맣게 먹보다도 더 검은 인간 죄인주의 개수인 조현주의 이 영혼을 그 말씀의 물로 하나하나 씻겨 내려가면서 조현주가 자아가 깨지고 죽는 기쁨과 감사의 눈물인 것을 성경 보고 난 후에 나중에 몇 개월 후에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말씀을 봐도 말씀을 들어도 기도를 해도 찬양을 들어도 이 눈물을 앞을 아직도 가리고 아직도 그 메마르지 않는 것은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어느 분이 집사님이라는 한 분이요, 저한테 조선생 굉장히 책을 빨리 많이 보는데 세상 책 아무리 빨리 봐도 소용없잖아요. 이거 한번 읽어보겠어. 그럼 주는데 제가 밖에서 백과사전 말고 이렇게 두꺼운 책은 처음 보는 거지. 이만큼 두꺼운 걸 주는데 물어봐서 이거 읽어봐 뭐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기쁨과 평강이 온대. 기쁨과 평강이 온대. 구원받습니다. 복받습니다. 천국 갑니다. 그러면은 니나 받고 니나 가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혜를 줘가지고 기쁨과 평강이 온대. 왜 그러느냐? 제가 두 달 동안 내가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은 죄값 치르고 나가면은 이제 부도 내는 방법 알아요. 당장 개설하는 방법 알아요. 내가 계획적으로 합법적으로 150억을 다시 부도를 내서 50억은 그때만 해도 그랬어요.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검사, 판사, 변호사 잘 선임하고 섭외해서 50억 투자하고 재판 받다 나가고 100억은 처자식 데리고 해외에 가져 나가서 굵게, 짧게, 멋있게, 화끈하게 한번 살아봅니다. 두 달 동안에 밤을 낮싸마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 신경성 놀이 일생을 해요. 배신 말로 하죠. 그런데 기쁨과 평강이 온다는 그 말 한마디 이 마음을 찔렀어요. 그래, 기쁨과 평강 좋지. 딱 잡고 첫날 성경 읽기 시작하는데 지금 생각해요. 지금 나중에 알았는데 창세기 다 본 것 같아요. 80페이지를. 큰 글자 나오기를 덮었는데 재미도 없고 기쁨과 평강도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그 닫고는요. 그 이튿날 또 봅니다. 보다가 말다, 보다 말다, 다른 책 보다, 성경 보다, 다른 책 보다, 성경 보다, 21일, 3주 만에 정확히 완독이 계시록까지 다 끝났어요. 문제가 왔습니다. 이 집사님이 또 고침을 한 거죠. 왜 다 끝났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 이 말이에요. 중간이 아니고. 딱 끝나고 나는 기쁨과 평강은 온데간데 없고, 머리 어질어질 아프고, 속 뒤창자 막 뒤꼬이기 시작하고요. 팔다리 힘없고요. 아주 미치겠어요. 이런 이 기분 나쁜 현상은 처음, 일생 처음이에요. 몇 살 잡았어요? 야, 이 잡사야. 너 지금 사기치나, 이 자식아, 지금. 기쁨과 평강 중에 난 미치겠다, 이거 지금. 그랬더니 이분이 무릎을 딱 꿇으면서
한참 있더니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두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 얘기가, 조 선생, 내가 밖에서 교회 문턱을 20년 동안 왔다 갔다 더럽힌 안수 집사인데 성경을 내가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완독해 본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질끈 보다가 저기 질끈 보다가 보다 말다 보다 말다 이래 왔는데 내 옆에서 지금 조 선생 21일간 내가 자세히 봤는데 참 내가 하나님에게 얼마나 죄스럽고 조 선생 당신 보기에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지금 어려서는 들어가고 싶어요. 조 선생 언제 나갈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 21일 동안에 있는 그런 인내심과 집중력 같으면은 나가서 어떤 분야의 일을 하더라도 틀림없이 조 선생은 성공할 겁니다. 그 얘기를 딱 듣고 나니까 일단 뒤태되는 창자가 원위치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따라하시죠. 칭찬은 약발을 잘 받는다. 자, 그런데 의문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래요. 여기 오신 분들 주일 이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신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따라하시죠. 나의 믿음은 슈퍼급이다. 여러분들 대단한 믿음. 지금 현대에 살아가면서 이 시간 누가 피곤치 않고 누가 골프, 낚시, 등산 약속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거 다 뿌리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다는 거 주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정말 복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슈퍼급인 여러분들도 성경 읽는 데는 이런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신 믿음이 슈퍼급인 여러분들은요 모르긴 해도 아마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 500동 내지 1000동을 하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이죠. 1월 1일마다 말씀하시는 게 안 빠지는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말씀을 많이 못 보셨지만 금년부터 오늘부터는 1일 3장 주일 5장 이렇게 해서 성경을 완독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아멘. 그래 아멘 갑 한다고 집에 가가지고요 1장 읽어요. 이제 1장 2장 3장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이렇게 또 간증만 하고 가면 또 창세기 1장부터 또 시작입니다. 그럼 20장 가면 또 그만둬버려요. 그래가지고 또 부흥회만 끝나거나 또 창세기 1장부터 또 시작입니다.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계신 믿음이 슈퍼검 여러분들이요. 창세기 1장부터 20장까지는 수천도 하셨다. 이 문제가 뭐예요? 아직도 출애굽을 못하고 있어요. 홍해를 못 건너고 가니까 뭐 역사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복을 받는지 뭐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뭐 전혀 모릅니다 지금. 하따 은혜 받습니다. 지금 크게 웃는 분들은요 전부 이런 분야에 속하십니다. 다른 분들은 다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이 통계 뽑은 게 있는데 염려가 가시죠. 앞으로 절대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하면은 10만 명 중에 99,999명은 중간에서 포기입니다. 10만 분의 1 창세기부터 시작하면 그것도 공식에 의해서 1일 3장 주일 5장 이렇게 해서 끝나는 분들이 1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안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5차 0.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성경 보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시게 됩니다. 이걸 참석하시면 간증하면서 이 교육 효과하고 중간중간에 섞어서 얘기할 테니까요. 일요일 참석하시면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작년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시는 거 보니까 작년부 뭐 성경 이렇게 초등학생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지금 제 말귀만 알아들으면은 한글말 하면은 누구나 가능합니다. 따라하시죠. 신구약 성경 한 자도 안 빠뜨리고 한쪽 눈 감고도 30시간에 완독이다. 따라하세요. 신구약 성경 한쪽 눈 감고 30시간에 완도. 아, 왜 우리 장로님이십니까? 아, 목사님이세요? 예? 집사님? 집사님이 어떻게 제일 앞자리에 안 주셔서 믿음 엄청 좋으십니다. 자, 우리 믿음 좋으신 집사님. 한쪽 눈 감고 신구약 성경을 30시간에 완독이면 두쪽 눈 다 뜨마 몇 시간 걸릴까요? 몇 시간이요? 예? 60시간이요?
제가 10년 동안 세계 33개국을 다니면서 이 간증하면서 이런 질문에 한쪽 눈 감고 30시간 걸리는데 두쪽 눈 닫으면 60시간 걸린다는 답변은 오늘 처음입니다. 이만한 답변을 만나보들 못했노라. 아니 어째 역으로 가요 까꿀로. 15시간에 읽는다는 분은 참 많이 들어봤어도 자 그럼 60시간도 아니고 15시간도 아니에요. 그럼 나머지 여러분들은 15시간인데 이런 생각하시죠? 아니요. 똑같이 30시간이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늘 목사님이 저나 이리 안경 쓰면 그러면 개수 많다고 7시간 반 걸립니까? 그러질 않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30시간에 마지막 날 저는 이 100% 다 채워합니다. 30시간의 시구에 한 자도 빠져 133만 1867자 계획선정 기준으로 했을 때 성경 100, 전체 숫자가 이 숫자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건너뛰지 않고 30시간에 누구나 완독이 가능하다고 마지막 날 스스로 100% 체험합니다. 믿어주세요. 도대체 안 믿어요. 장로가 얘기해도 안 믿는 시기가 됐어요. 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30시간의 완독 빠르면 15시간 그 중에 7, 8시간에 완독하는 분들도 참가자 중에 10%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성경만 그래 되고 다른 책은 안 됩니까? 성경은 그러면 뭐 영어로 써져 있나요 지금? 따라하세요. 성경 빨라지면 다른 책도 마찬가지다. 전문서적 교과서 노트 마찬가지예요. 다 빨리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독서 능력은 얼마 개발되느냐? 참석하시면요. 나이 차이는 있습니다. 고정관념들 때문에 차이가 있지만은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들까지 만 19세 미만은 최소한 3배에서 5배 개발됩니다. 마지막 날 점검을 하는데 첫날 점검 자료, 마지막 점검 자료가 달라요. 왜 중간에서 체험을 하니까 연습을 시키고 방법을 일러주니까요. 첫날보다 셋째 날이 3배에서 5배 정도 개발이 됩니다. 학생들은 그래요. 그런데 어른들은 어때요? 광야 세대. 신세대들 이야기고, 광야 세대는 어떠냐? 따라하세요. 2배 이상은 다 된다. 그럼 여러분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책 읽는 게 2배만 개발이 되면, 여러분들 지금 창가비가, 우리가 국민일보 내고, 뭐, 방송하고 이래가지고요. 아니, 지금 현재 이 과천교회에서 세미나 하는 게 이미 몇십 명이 지금 등록이 되어 있어요. 저희들 본사로. 그리 입금을 합니다. 근데 10만 원씩 돼 있는데, 근데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얼마로 돼 있나요, 지금? 5만 원에요. 50% 반 뚝 잘란 거예요, 지금. 왜? 목사님이 이 세미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허락해 주시고, 또 장소 제공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셔서 말씀으로 운동을 하는데, 그게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는, 그리고 이익을 주는 겁니다. 50%에 대한 이야기. 무슨 말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이 안에는 뭐 교재비가 2만이 들어있고 다 포함되어 있는 계산입니다만은, 그러면은, 책 읽는 게 지금보다 두 배만 개발이 된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님 한 데 갈 때 그 시간까지는 어쨌든 책을 읽어야 될 겁니다. 신문을 보든, 어떤 전문 서적을 보든, 내가 집중해서 어떤 자료를 보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책을 읽는 게 두 배만 개발이 되면은, 지식을 습득하는 시간만큼만은 두 배 누린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배만 보시더라도. 그렇지 않겠나요? 그러면 돈 5만 원 투자해가지고 독서 능력 3일 만에 3시간씩 투자해가지고 두 배 개발된다. 잘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자, 안 된다.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 여러분들이 얘기해서 적혀있는 게 있어요. 두 배에서 다섯 배 집중력과 그 다음에 독서 능력 개발. 두 배에서 다섯 배, 최소한 두 배에서 다섯 배가 성경 30시간의 완독이 100%가 처음이 안 된다. 100% 환불입니다.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믿어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안 되면은 어떻게 10년 동안 이 세계 33개국을 다니면서 어떻게 이 강대상에 서서 이 강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목사님들의 이 정보가 안기부보다 더 합니다. 엄청 빠릅니다. 가 안 돼. 그럼 서질 못해요. 서질 못해. 그런데 되니까
지금까지 주께서 들어 쓰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거기 들어가요. 다시 성동구치소로 들어갑니다. 두 번째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 그리고 제가 의문점이, 그때 제 나이 39살인데 39살 될 때까지, 자, 경기대학 관광경영과를 나와가지고 주식회사 7개, 대학생 출신의 봉급자를 수천 명을 거느리고 있던 조현조. 그러면 꽤나 똑똑하다고 그랬어요. 당시에 나는 모르겠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보고 똑똑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명철하고 지혜롭고 상당히 아주 머리가 똑똑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39살 된 최고학부를 나온 사람이 21일 동안에 정독 완독을 했는데 문제가 뭐냐,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난다 이 말입니다. 기쁨과 평강은 되고 당신 21일 동안 시간 낭비한 거 다시 보상해.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이 사람아. 내가 다른 책을 봤으면 최소한 4, 50권을 봤을 텐데 21일 동안 시간 낭비한 거 보상해. 그걸 다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때 제가 문득 생각해 본 게, 아, 이 사람이 죄가 없어요. 내가 다른 책을 빨리 보니까 성경처럼 읽었으면 좋겠다는 그 추천한 것밖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봤더니 결론이 뭐냐? 무죄야, 무죄. 근데, 아,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근데 뭐 고개를 들어야 그만하든지 하지. 그때는 이분, 내가 너무 화를 내고 있으니까 기도한 것 같아요, 계속. 어떻게 이걸 모면할 수 있을까? 그러더니요, 그렇다고 뭐, 나이 많은 사람한테 고개를 드시오. 그럴 수도 없고, 고개를 들 때까지 기다리고 멍청하게 있는데요. 이분은 저보다도 더 발싹 말랐어요. 저 선생 그러면서 바짝 고개를 치게 됐는데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왜요? 그랬더니 이분이 의외의 얘기합니다. 한 가지는 반드시 기억나요. 아무도 기억이 안 나는데. 뭡니까? 그랬더니 이랬습니다. 무릎 꿇은 상태에서 성경 창세기 1장을 딱 펴더라고요. 조 선생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그분은 이영덕 사람이고 저는 김천이에요. 창세기 1장을 딱 찍더니 성경 여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넘긴다 끝까지 넘어가더라고. 계시록 22장 21절을 딱 찍더니 여기까지, 처음부터 여기까지, 아무것도 기억 안 나도 여기서 여기까지 한번 딱 읽었다는 거는 기억나지요. 아, 잊을 하라고 했는데 이거 막 죽을 수도 없고 야구는. 그때 제가 인성을 되찾고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맞다. 한번 읽은 거는 분명히 기억난다. 다른 내용 기억 안 나더라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사회적인 지위가 박사님도 계십니다. 교수님도 계십니다. 대단한 분들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그렇게 해서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모르는 거는 죽었다 깨도 모릅니다. 성경 구절을 기억을 하고 있어도 이거는 모릅니다. 기억하는 것을 쓸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전달도 가능해요. 그래도 무슨 뜻인지 모릅니다. 그걸 아시기 위해 교회에 나와야 된다는 거, 출석하셔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